퀄리티 오버랜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넥스턴 스포츠칸 캐노피 캠퍼 실내의 변화된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루프탑 텐트가 올라가 있는 캐노피 캠퍼고요. 이제 어떤 캐노피 캠퍼든지 이러한 세팅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어두우니까 바로 조명 켜겠습니다. 메인 킬 스위치를 켜게 되면 스탠바이 상태가 되고요. 첫 번째 보이는 스위치 터치를 한번 하게 되면 운전석에 이제 조명이 불이 들어오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스위치를 터치하게 되면 주수석에 조명이 들어오고요. 가운데는 중앙등 이쪽으로 이제 조명이 내려오게 됩니다. 양쪽에 있는 사이드 조명 같은 경우에는 디머 기능이 있기 때문에 터치를 길게 누르게 되면 이쪽이 이제 어두워지고요. 터치를 짧게 누르면 꺼지고 짧게 누르면 켜지고 길게 누르고 있으면 원하는 밝기까지 이렇게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요. 220V 인버터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모든 220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210A GSP 인산철 배터리, 2kg 인버터, 그리고 30A 주행 충전기가 이제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오너님 같은 경우에는 캠핑도 하시지만 사무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세팅을 원하셔가지고 곳곳에 220 콘센트가 좀 매립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220 콘센트, 그리고 이쪽에도 220 콘센트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이나 220 전기를 사용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수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저희한테 방문하셨을 때 짐이 지금 현재 이 짐보다 조금 더 많이 있었어요. 좀 자잘한 짐이랑 조명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조명 세팅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각가지 랜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랜턴들은 다 제가 걷어놓은 상태고요. 지금 이 정도 조도만 해도 굉장히 밝게 비춰지기 때문에 지금 이 조명으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 수납 공간도 지금 3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 폴대나 낚시 장비들 여기다 수납할 수 있게끔 길게 수납장이 되어 있고요. 상단에는 두 개의 출입구 그리고 밑에 하단에도 약간 긴 것과 이제 짧은 이런 수납장이 있고요. 주석에는 맨 밑에 하단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두 번째 칸에는 배터리를 위로 다 올려놨는데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누수로 인해서 안전하게 세팅을 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이제 위에로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배선들은 바닥에서 지나다니는 배선들은 없고 다 상단의 렉을 통해서 배선이 지나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동식 아울렛이 여기에 같이 자석으로 이제 부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 7m 정도 되는 이 길이가 있어서 외부에서 사용할 때는 이 파워탭을 외부로 바깥에 나가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물론 220V 그 다음에 12V USB 충전할 수 있는 단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루프탑 텐트 실내 안인데 루프탑 텐트에도 조명이 같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터치를 하게 되면 면발광 LED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텐트 실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220 콘센트 그리고 12V 아울렛 이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실외 확장판 쪽에도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이제 불이 들어오게끔 LED 작업을 해놨고요. 이제 왼쪽 조수석 쪽이죠. 이제 조수석 쪽은 이렇게 테이블, 변환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테이블로 이용하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뭐 차도 마시면서 이제 바깥의 풍경도 보시다가 이제 취침을 하시러 이제 올라가실 때는 지금 이쪽에 있는 L&T 오버랜드의 실내 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경량의 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해서 올라갈 때는 품을 내려놓고 이렇게 밟고 물론 이렇게 뛰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튼튼한 프레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밟고 이렇게 올라가셔서 해체를 닫고 주무시면 되고요.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밟고 안전하게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고요. 캐노피 캠퍼 내부에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 여유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잡으시면 굉장히 활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식사를 하시고 이쪽으로 돌아서 여기서 간단한 차 한 잔도 마시다가 노트북을 놓고
업무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나옵니다. 겉에서 보이지 않지만 내부에 있는 이 프레임도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가볍고 튼튼합니다. 물론 올라갈 때는 이 변환 테이블을 이렇게 접고 이제 여기를 밟으셔야겠죠. 여기를 이렇게 테이블이 펼쳐진 상태에서 여기를 밟으면 안 되고, 밟더라도 이쪽 안쪽에 테이블을 밟으셔야 되고, 안전하게 여기를 접고 밟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스포츠칸 캐노피 캠퍼 실내 오버랜딩 셋업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멋진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